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국제 작가 축제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드리죠.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사회를 맡은 신용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나 많은 작가분들 그리고 참석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는 것 같습니다. 2021 서울 국제 작가 축제, 한국 문학 번역원 그리고 서울 문화재단, 서울 디자인 재단과 인천 국제 공항 공사가 주최하고 또 문화체육 관광부가 후원하는 아주 기쁜 자리인데요. 한국 문학 번역원에서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행사는 지금 함께하고 계신 1부 개막식을 시작으로 2부 개막 강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님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마리아나 엔니케스 작가님께서 여러분을 뵙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애정 역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역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을 캡처하셔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상단에 위쪽에 보시면 구글 폼 보이시죠? 이곳에 여러분의 인증샷과 필요한 정보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 함께 하시면서 마음에 가득 에너지도 담아 가시고요. 그리고 이벤트의 행운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2021 서울 국제 작가 축제 어떤 주제로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작가님 어떤 주제인가요? 아, 네, 꼭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평소 저한테 필요한 주제 같은데요. 그래요. 네. 제가 멍때리기를 아주 잘하거든요. 멍때리기. 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길을 가다가 문득 우리가 종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 같은 네. 것.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고 있지? 네. 내가 누구이지? 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순간 바로 자각입니다. 자각이요. 사실은 저는 이 자각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문학적인 표현을 드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먼저 사실은 좀 반성이 됐던 것 같아요. 요즘 뭐 소중한 것을 잊고 살고 있진 않나,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좀 놓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과연 이번 축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자각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실지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아, 네. 국내외 33분의 작가분들이 참여하십니다. 그분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이야기로 네. 이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들을 깨워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는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께서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현장에 모시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남아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와, 네. 네, 이렇게 온라인 방청객으로 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세계 각국에서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한국 문화 그리고 문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순천대학교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을 비롯해서 독일의 튜벵겐 대학교, 인도 네루대학교, 스페인 말라가대학교, 그리고 프랑스 이날코, 일본어 번역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아, 네. 모두 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맞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문학 자체가 또 삶을 공부하게 하는 장르이기도 하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더 풍요롭게 이번 자리를 같이 채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2부까지 또 쭉 이어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개막식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 그리고 주제 선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회사는 한국문학번역원 곽효환 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문학번역원장 곽효환입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3초간만 얼굴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서울 국제 작가 축제에 참여해 주신 국내 작가 여러분, 그리고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이 함께 소통하는 통로인 서울국제작가축제는 지난 2006년에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54개국 240여 명의 작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독자들과 대화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으로 주요 행사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난관에도 작가들이 독자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변함없이 서울 국제작가축제를 열게 되면서 문학의 위대한 힘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해 서울 국제작가축제에 참여한 이탈리아의 파올로 조르다뇨 작가께서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라는 에세이를 통해 우리가 맞닥뜨린 새로운 전염병은 어쩌면 지금 꼭 필요한 생각으로의 초대일지도 모르며 지금 유예된 활동, 격리된 시간들은 그 초대에 응할 기회이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자각, 어웨이크닝입니다. 지난해의 연속선상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낯설고 당혹스러운 초대에 우리는 무엇을 인식하며 문학은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해 참여한 작가들이 각자의 사유를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들고 지난한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사랑이 찾아오는 일상이 지속되고 있듯이 서울국제작가축제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국제작가축제를 열며 중세의 페르시아 시인 모하마드 루미의 시 봄의 과수원으로 오세요로 개회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봄의 과수원으로 오세요. 꽃과 촛불과 술이 있습니다. 당신이 안 오신다면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당신이 오신다면 또한 이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2021년 서울국제작가축제로 오십시오. 자각과 사유와 소통이 있습니다. 작가와 독자 여러분이 안 오신다면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작가와 독자 여러분께서 오신다면 또한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올해 작가 축제를 위해 애써주시고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0회 서울국제 작가 축제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선배 시인으로서 자주 배웠었고요. 네. 또 문학 연구자로서 자주 배웠는데 평소에 사실 한국 시만 주로 읊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원장님이 번역 원장님이 되고 나서 외국 시를 읊으시네요. 이것이 또 한국 시의 세계화를 또 몸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네, 남다릅니다. 네. 아무튼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을 말씀해 주신 대로 보내고 있지만 꽃이 피고 바람이 부는 일상을 또 살아가고 있듯이라고 표현해 주셨던 말씀이 너무나 와닿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애정이 가득 담긴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제10회 서울국제작가축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글로 쓰인 우리들의 이야기가 세계 컨텐츠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기초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노고와 서울국제작가축제 같은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진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각고의 노력으로 오늘도 지필에 매진하고 계실 작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문학은 가장 먼저 시대를 읽어내면서도 당대를 초월하는 빛과 같은 힘을 지녔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작가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가와 작가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작가와 독자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번 축제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올해 주제는 자각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 다른 세계와의 조우가 우리를 일깨우는 자각과 변화의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가 그 첫 단추가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래도 명색에 시를 쓰고 있는데 왜 장관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아, 내년에는 예산이 더 늘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네, 네, 더 많은 관심을 또 보내주고 계신데요.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다양한 국적을 넘어서 많은 분들께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같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일상을 찾아가는 이 여정에 여러분 자각과 함께 또 의미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디자인재단 이경돈 대표 이사님 모시고 축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울 디자인재단 이경돈입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또 이어서 황희 장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를 자각했습니다. 멋있는 말은 저는 잘 못하지만 대신 이렇게 많은 작가분들께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으로 저희는 이 공간을 여러분의 문학을 문화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써주긴 했는데요. 이거를 못 읽겠어요. 원장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할 얘기는 다 잊었습니다. 하지만 꼭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거는 글과 또 여러분의 생각이지만 이 공간을 채우는 것은 여러분 여기 존재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 많이 와주시고 이 공간을 활용해 주시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 많은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 진행을 너무나 축하드리고 저도 이 스텝의 일원이겠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걸 준비해 주신 여러분 모두 너무나 감사합니다. 행사가 잘 진행되고 행복한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축사 감사합니다. 뭐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면 시각적인 것을 주로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죠. 이미 이렇게 서울 디자인 재단이 이 문학 축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마음을 디자인한다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진심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국제작가축제 기획위원분 중에 대표로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분을 여기서 뵙는군요. 기획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손택수 씨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1년 서울국제작가축제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손택수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서울국제작가축제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국에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코로나 시대 세계 작가와 독자들의 만남은 화석화된 말의 지층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과 같은 실로 어마어마한 사태로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세계 일주의 여행을 떠난 장 꼭토가 현해탄의 선상갑판에서 찰리 채플린을 만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던 두 예술가는
초면에도 한눈에 상대방을 알아보고 가까이 다가가지만 정작 한마디 말도 나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네,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다 못한 채플린의 동행이 통역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채플린이 조용히 부인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통역이 되지 않는 상황, 한마디 말도 주고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간절하게 한다고, 그 간절함이 서로를 반기는 눈빛과 표정 하나하나에 집중과 몰입의 경험을 선물하고 있다고, 뿐만 아니라 내면을 오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고. 채플린과 장콕도 사이에 있던 언어의 장벽은 서로를 분열시킨 것이 아니라 서로를 넘나들게 하는 담쟁이 넝쿨의 지지대 같은 것이 되어주었습니다. 2021년 서울국제작가축제는 지금 여기에 장벽을 자각하고 성찰하고 고백하고 질문하는 방식들을 통해 문학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실천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국가기구의 축제는 대체로 인가된 행사로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헤게모니 침범이라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한편으론 사람들의 힘을 결집하는 대화적 양식으로서의 긍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대화의 장을 열어가실 작가들과 독자들, 그리고 다채로운 채널을 통해 지켜보시고 있는 여러분들, 명명의 너머에서 반짝이고 있는 눈빛들이 바로 그 긍정의 주인공들입니다. 전 한국문학번역원장 김사인 시인과 새로운 리더로서 중책을 맡은 곽효환 시인, 그리고 개막에 이르기까지 알뜰하게 뒷바라지를 해주신 번역원의 식구들과 기획위원들께 각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택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광주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택수 시인님 본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네, 불과 지난주에, 네, 사실은 손택수 시인 대신 가족분을 만났어요. 아, 그래요? 손택수 시인 가족분을. 그래서 둘이서 만나서 뒷담화를 많이 했는데 오늘 축사를 듣고 나서 뒷담화한 걸 좀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이렇게 또 현장에서 또 마주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서울국제작가축제답게 전해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네요. 문학 작품의 한 구절을 저희가 전해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마음이 좀 뭉글뭉글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는 저희가 많은 분들을 모시지는 못했지만 이번 행사를 위해서 또 응원의 메시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분들이 계십니다. 작가님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네네, 올해 10회째를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260여 명, 300명 가까운 작가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세계 각지에서 그분들이 지금 문학의 향연을 펼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뿌듯하기도 한데 그분들의 축하 메시지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Good day. My name is Denja Abdullahi. I'm a poet, writer, and a playwright from Nigeria. I attended th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in 2014. It was a thrilling experience, meeting with Korean writers, getting introduced to Korean writings and the culture of the people. And I came back from that experience enriched. I wrote a lot of poems, essays, and articles about that visit. And I particularly at this present moment wish the organizers of th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a happy 10th anniversary. Thank you. 안녕하세요. 김희금입니다. 2021년 서울국제작가축제가 열리는 시간이죠. 예, 작가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저는 2010년에 세계국제작가축제에 참여해서 작가님들하고 행복한 시간 그리고 기억에 남는 우정을 나누었는데요. 특히 그때 만난 미국 시인 요하네스 고라이슨을 통해서 액션북스라는 출판사로 히스테리아라는 시집을 출간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가 풍성하고 즐겁고 또 의미 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onjour, je suis Florence Wavy, une écrivaine française. L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le festival de littérature de Séoul, a vraiment laissé sur moi une empreinte très très profonde et très agréable. Rencontrer mes collègues écrivains coréens était formidable, mais rencontrer des lecteurs, tant de lecteurs, si jeunes, si motivés, si affamés de lecture, tout ça est un régal, une grande, grande fête de l'esprit. Je ne sais pas comment on dit en coréen, fête de l'esprit, a gift for the mind. Merci.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을 연결하는 전 세계 작가들의 축제,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를 축하합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인 자각은 지구라는 작은 행성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팬데믹을 2년째 통과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이야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참여하시는 작가분들이 이 축제를 통해서 부디 좋은 이웃과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I'm so grateful to th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and my encounter with so many great Korean poets, including Kim Sa-in, Moon Chang-yi, Jung Gray Choi, Ko Hyung-ryol, Kang Yun-gyo, Shim Bo-seon, Park Sang-young, and Kim Hae-soon, and Jung Sung-tae, and the translator, scholar, Yun Gui-chung. I hope to keep reading more translations of terrific Korean writers. Hi, this is Srilatha Krishnan from Chennai, India. I have had the honor of participating in th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back in 2012. That was perhaps the most wonderful moment of my life as a writer. Never before and never after have I seen a festival of that kind. Many congratulations to the team at SIWF for pulling this off, and all good wishes for your 10th edition. Lots of love. Bye and thank you. 안녕하세요. 소설가 헤이수입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의 열돌맞이를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작가가 된 지 올해 21년이 되었는데요. 이제까지 제일 행복한 일이 무엇이었나 생각하니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참석한 일이고, 이제까지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이었나 생각해보니까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 기획위원으로 일한 일이었습니다. 작가는 밀실에서 자신의 글을 쓰는 직업인이지만 그보다는 먼저 광장에서 소통하는 인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작가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생각을 공유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더 나은 글을 쓰게 되는 그런 멋진 일들이 일어나리라 기대합니다. 이 축제에 참석하고 나서 저는 제가 소망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겪은 마술을 곧 겪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서울국제작가축제를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와, 마지막에 헤이스 작가님께서 이번 축제에 함께 하신 이후에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에너지 가득한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도 또 개막식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소식 기대해 봐도 좋겠죠? 아, 제 머릿속에 수만 가지 일들이 지금 스쳐가고 있습니다. 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역대 참가 작가님들의 영상을 함께 만나봤더니, 자, 그렇다면 과연 올해는 어떤 작가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제 옆에 계신 이 신영목 작가님을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작가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럼 올해 참여 작가님들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싱가포르 아만다 총 작가입니다. 네, 이스라엘 다비드 그로스만 작가입니다. 이어서 소개드릴게요. 러시아 예브게니 보둘레스킨 작가입니다. 중국 거스위핑 작가입니다. 네, 다음은 독일 얀 바그너 작가입니다. 미국입니다. 켄 리우 작가입니다.
네, 다음은 노르웨이네요. 마야 룬데 작가 소개드립니다. 네, 아르헨티나 마리아나 엔리케스 작가입니다. 네, 이어서 미국 맷 덕 작가님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맥스 포터 작가입니다. 네, 이어서 시리아 누리 알자라 작가입니다. 모로코 림 바탈 작가입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아일랜드 션 휴잇 작가입니다. 네, 덴마크입니다. 시리 람바 이엘무 야콥슨 작가입니다. 네,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호주 트렌츠 돌턴 작가 소개드립니다. 프랑스 바네사 스프링고라 작가입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입니다. 고재종 작가 소개드립니다. 네, 대한민국입니다. 곽재식 작가입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 김기창 작가 소개드립니다. 대한민국 김숨 작가입니다. 네, 이어서 소개드릴 분은 대한민국 김현수 작가입니다. 네, 대한민국 김종미 작가입니다. 네, 다음 분은 지금 제 옆에 계신 짝꿍이죠. 신영목 작가님 소개드립니다. 네, 오늘 참여하셨더라고요. 대한민국 안희연 작가님이십니다. 네, 계속해서 대한민국 유계영 작가입니다. 네, 대한민국 용고은 작가입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 이미예 작가입니다. 네, 역시 대한민국 이소연 작가입니다. 네, 이어서 대한민국 이현석 작가입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 이희영 작가입니다. 네, 계속해서 대한민국 최윤 작가 소개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최진영 작가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한강 작가 소개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비록 현장에 저희가 모든 분들을 모시지는 못했지만 지금 몇 분의 작가님들께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만나보고 인사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함께하고 계시죠. 미국 맨너프 작가님 만나서 저희 간단한 소감 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Hello. Well, this is wonderful. You know, it is an honor and a pleasure to be part of the festival. And while that would be true, I think in any year, it's a particular pleasure for me in this strange pandemic time we're living in. One of the things that has made this last year and a half bearable for me is events like this one that just remind me that there is still a wider world out there and people who care about books and storytelling as much as I do. And it's just really nice to be able to engage in a bit of fellowship with them. And I am sorry that I can't be there in person. I do look forward to a time, I hope, when life goes back to normal and perhaps I can visit Korea in person, and maybe the next time we do this, it'll all be in the same room together and in the same time zone. And but for now, this is still quite wonderful. And I'm very grateful to be allowed to participate. So thank you very much.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맨너프 작가님, 네, 말씀처럼 작가들끼리의 만남은 내면의 만남이고 영혼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 만남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국내 작가 소감 만들어 보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네. 김중미 작가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작가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어린이 청소년 문학하는 김중미라고 하고요. 저는 이번에 서울 국제 작가 축제 덕분에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페인트의 이희영 작가, 그리고 스노우 시스터의 마야 룬데,
그리고 우주를 삼킨 소년의 트렌트 돌턴 작가와 만날 수 있었어요. 물론 이 이상한 시기 때문에 화상으로 만났지만 그 화상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이 이상한 시기를 바라보는 시선, 걱정 이런 게 서로 같구나 하는 공감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문학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문학이 이 고립을 넘어서 서로 만나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게 저의 자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영광이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학이라는 이 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소중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역시 드네요. 고맙습니다. 자, 말씀을도 해주셨지만 더 풍성한 축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이번 서울 국제 작가 축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2021 서울 국제 작가 축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 공식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프로그램들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아, 네. 개막식 종료된 이후에 곧바로 한강 작가님과 마리아나 엘리케스 작가님의 개막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저도 끝까지 남아서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부터는 국내와 해외 작가가 심도 있는 대담을 나누는 작가 마주보다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작가님들께 에서 세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작가들의 수다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 서울 국제 작가 축제 10회를 기념하는 특별 영화 상영도 역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작가 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사전 예약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프로그램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빨리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2021 서울 국제 작가 축제 개막식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2부 개막 강연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멋진 축제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